사실 답은 없어요. 이거 무슨 핵폭탄 맞은 것도 아니고 후보 의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요즘 들어서 타병원에서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는 분들이 많죠. 제가 그래서 좀 몇 개 뽑아봤습니다. 음경 뒤쪽 부분이 볼록한 형태, 재수술이 가능한지를 좀 문의 주시고 있으세요.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진피를 고정을 다 안 했을 경우, 성기가 이제 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육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움은 좀 오그라들고 더움은 좀 늘어나고 그래요. 근데 진피를 고정을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오그라들 때 진피가 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똑바로 되다가 겹쳐지면서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수술하고는 지혈을 제대로 안 했을 경우, 음경에 혈류가 많은 장기인데 진피는 생착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피가 나니까 풍선 부은 것처럼 볼록 튀어 올라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술이 요하고요. 수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진피가 온전하고 진피 상태가 좋으면 다시 펴서 고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문제되는 부분을 제거하고 다시 새 진피로 이식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이 좋은 이유는 재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고요. 두 번째는 동종 진피나 이종 진피나 시간이 좀 생착이 됩니다. 근데 생착된 걸 강제로 뜯게 되면 후유증이 좀 남을 수가 있어요. 결과는 둘 다 비슷해요. 어렵거나 힘든 시술은 아닌데 다만 이제 환자한테 부담이 되는 거는 이제 한 번 더 수술해야 된다는 거. 결론적으로는 수술이 된다. 수술이 되죠. 결과도 되게 만족스러워합니다. 젊으신 분들이 포경 수술 안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필러를 주입한 분들이 모양이 되게 흐트러지거든요. 보통 수술처럼 반듯한 모양을 만들 수 있는지 사람마다 다 차이가 나죠. 성기 모양은 다르기 때문에 그 피부 모양이 딱 일자가 아니에요. 귀두고 끝에 피부 끝에 있는 부분이 좀 오목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다가 필러를 주입하게 되면은 필러가 위아래로 쏠리게 돼요. 여기는 볼록 들어가고 여기 위아래만 튀어나와 있어요. 후보 의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들어간 부분에 더 주입을 해요. 그 필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더 커지겠죠? 위아래로 더 커져요. 거긴 똑같고요. 그래서 모양이 점점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가장 손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 해가지고 모양을 잡아주면 자연스러워집니다. 포경수술을 원치 않고 진피를 이용한 확대수술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모양이 좀 이상한데 그래도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해드릴 게 좀 뭐가 있을까요? 그 옥목한 부분 많이 들어갔을 경우는 하는 게 좋고요. 자연 포경이 돼가지고 발기됐을 때 그냥 딱 일자로 된다고 하면은 포경 굳이 안 하시고 진피 넣으셔도 되고요. 필러 넣으셔도 됩니다. 흉을 내고 수술하는 거잖아요. 흉이 좀 크게 남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문의가 많이 오는데 그런 방법이 있나요? 저도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일단 남성 수술도 성형 수술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아파서 하는 수술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삶의 질을 개선 하고 성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흉은 안 날 수 있으면 안 내는 게 좋아요. 누가 이거 수술했다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가능한 흉터를 적게 내고 상처도 안 났으면 좋아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이거 무슨 핵폭탄 맞은 것도 아니고 이만한 흉터 있으신 분도 있고 별 모양 흉터도 있고 뭐 일자 써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거는 흉터는 제거할 수 있어요. 저도 제거해봤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흉터를 제거하고 예쁘게 만들게 되면 털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 좀 문제점이 있었나요? 그 부분이 털이 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제거하게 되면은 강호동 이만큼 털이 나요. 그것도 또 보기 중요해요. 수술 비용도 비쌉니다. 많이 비싸군요. 네, 그래서 그거는 별로 권하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왁싱해도 안 예뻐요. 흉터 크기 때문에. 그 흉터 크면 털도 안 가려져요. 사실 답은 없어요. 그때 거기 문신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건 답이 없어요. 그냥 병원의 선택이 중요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저는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흉터는 적게 그래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아예 흉터 하나도 안 남게 수술 한지도 몰라요. 시골로 가게 되면 저는 흉터 커봤자 2cm 봉합도 안 해요. 봉합하게 되면 봉합한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흉터도 저는 싫거든요. 네. 그래서 본드로 해요. 그렇죠. 저희 병원의 가장 큰 장점이 또 그거잖아요. 그렇죠. 편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풀기가 필요해요. 다른 병원에도 많이 시술을 했는데 또 벌어지고 안 된다고 해요. 경험이에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지거든요. 일단 어쨌건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은 경험에 좀 미숙한 점, 잘못된 재료의 선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모든 수술이 똑같아요. 문제 생기는 원인이 재료를 잘못 선택한 거나 의료진의 실수거나 환자의 수술 후 관리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경력만 봐도 원장님들이 너무 많은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음경이 위쪽으로 휜다는 문의가 있어요. 배 위쪽으로 바나나처럼 휘어서 이 진피를 제거하고 다시 또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재수술은 가능해요. 수술 안 하는 사람도 만곡 생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수술하고 상관없이 만곡이 생기는 경우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수술 인해서 생겼든 자연스럽게 생겼든 치료 방법은 똑같습니다. 음경 교정술은 되는데 문제는 이 교정술은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휘어진 상태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걸 6개월 정도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해야 돼요. 진행이 안 되는 걸 확인하는 이유는 계속 진행할 때 수술하게 되면 고쳐놓으면 다시 또 피해지니까요. 자기가 어떤 진피를 수술받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몸에 맞는 제품을 다시 이식할 수 있는지를 좀 물어보시거든요. 동종 같은 경우에는 이식 재료기 때문에 신고를 할 의무가 있어요. 동종 진피는 사람 조직을 이식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종 진피 같은 경우에는 이식 재료로 신고하지 않고 의료 기구로 신고를 해요.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종 진피 같은 경우는 다 개인의 고유 번호가 있어요. 그렇죠. 고유 번호가 있고 그 고유 번호로 추적할 수가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 언제 만들었고까지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종은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추적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와 전화하면 다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병원 같은 인증서도 같이 발급을 해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 병원한테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인증서가 나가니까 되는데 다른 병원 환자분들이 인증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니까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종 진피 같은 경우에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만약에 그분이 내가 이 수술을 하고 싶다, 재수술을 받고 싶다, 가능하겠죠? 그건 상태를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 피부 상태 두께도 측정을 하고요. 수술하기 전에 이제 혈액 검사도 하고 소변 검사도 하고 몸이 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도 확인하고요. 성기가 진피 한 장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도 확인하고 다 괜찮으면 수술을 진행을 해드려요. 레고처럼 뺐다 꼈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건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와 상담실장으로 상의해가지고 가능하면 진행을 해드립니다. 이제 대부분 건강하면 가능하죠.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이중 진피 수술을 받았는데 가운데가 수가 됐는지 가운데는 만져지는 게 아예 없고 양옆에 테두리만 뭔가 만져진다. 어떤 분들은 또 여기는 블루, 저기는 없고 뒤쪽 블루. 물어보니 이종 진피 수술 받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재수술이 또 가능한 동종 진피 같은 경우에는 기증자에 받은 다음에 모양대로 잘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다 각자 다르고 두께 조금씩 차이가 나요. 이종 같은 경우에는 동물에서 더 얻어가지고 일단 가루로 만들어요. 가루로 만든 다음 압축을 해요. 생산 과정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진피가 균일하게 나옵니다. 모양도 그렇고 두께도. 근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 압축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물에다가 우유 탔을 때 흐트러진 것처럼 흐트러져요. 그래서 가운데가 압축이 안 됐을 경우에는 가운데가 흐트러지면서 가운데만 흡수가 빨라지고 그대로 남고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모양이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재수술은 가능합니다. 모양을 교정을 원하시면 이종 진피 일단 긁어내는 게 원칙이에요. 모양이 계속 변할 거거든요. 가운데는 푹 빠지고 곁에만 있는데 그냥 위에다 동종 진피를 놓다 수술하고 나서 모양이 맞춰졌는데 또 나중에 테두리가 또 으스러지고 흡수돼버리면 가운데만 튀어나오고 모서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종 진피를 했을 경우에는 다 제거하는 게 원칙이고 그다음 동종 진피를 놓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재수술에 대한 부분 원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본인이 수술 받았는데 궁금한 거 있다 이걸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